오늘은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흔드는 신가물과 조상가물에 대해 팔자에 맞서서 확실하게 극복하고 오히려 신령이나 조상을 통해서 운명을 뒤집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점을 보러 갔더니 무당사주라고 하던데요. 신내림을 받으면 인생이 살기 쉬워질까요? 종종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어디서 무당사주니, 신가물 사주니, 조상가물 사주니 하는 말을 들으셨다면요. 신내림을 받기 전에 물상 대체부터 해보십시오. 인생의 어려움이 절반은 해소될 겁니다. 신가물, 가물이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잘 느끼고 잘 알고 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특정 감각기관이 발달하여 일반인보다 감각이 예민한데요. 가끔 애지몽이나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든가 직감이나 촉이 좋다든가 이렇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자주 아프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신내림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당사주라는 말만 듣고 무턱대고 신내림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흔히 신가물이라는 것은요, 무속문화와 관련된 삶을 살고 계신 분께 자주 나타납니다. 내가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조상님 중에서 무속에 공을 들인 분이 계신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속인이었거나 신을 모시는 분이었다면요, 나에게까지 그 신기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가물의 단점은 무엇이냐? 부모 덕이 없고 구설수에 자주 올라 인간관계가 고달파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파탄이 나고요. 돈을 모은다고 모아도 나갈 일이 많아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고요. 뜻하지 않게 직장이 자주 바뀌고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혼도 힘듭니다. 어쩌다 결혼을 하더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고요.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합니다. 성격적인 단점을 말씀드리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합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게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남들은 별것 아닌 걸로 왜 예민하게 굴어 라면서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변화의 흐름을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이고요. 본인의 기질 자체가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100% 신가물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신가물을 길한 방향으로 활용하기만 하면 오히려 큰 만복이 깃들 수 있는데요. 신가물의 극복 방법, 활용법은 영상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상가물. 마찬가지로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는 체질입니다. 나와 연결된 조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조상님이 편안하시다면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기운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뒤를 봐주고 계시니 나의 막힌 운을 뚫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조상님이 편치 않다면요,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결혼은 결혼대로 망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의 도전과 시기 질투, 대립과 전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때로는 조상고력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조상가물 또한 신내림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신내림을 해야 하는 경우는 신께서 절을 부를 때고요. 반면에 조상가물은 한이 많은 조상님이 자손에게 본인의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이니까요. 조상님께 천도제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천도제 영상은 제가 아래에 따로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생전에 한이 맺힌 조상님을 위로하거나 업장이 많은 조상을 닦아내는 것으로도 충분한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신내림을 받으면요, 신을 받을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을 무속인으로 만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가물이나 조상감을 극복 방법. 가장 효과가 좋고 우선해야 할 것은 긍정적인 의지를 갖는 겁니다. 너무 뻔하다고요? 하지만 이 뻔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운수 대통할 팔자입니다. 이런 사주풀이를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만 빨다가 죽겠지요. 또 하는 일마다 쫄딱 망할 팔자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놈과 그래도 팔자를 극복해 보려고 피땀 흘려 노력하고 행운이 깃든다는 빤스도 입어보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나머지 두 가지 극복 방법보다 먼저 하셔야 할 일은요, 긍정적인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업상대체입니다. 업상대체란 나의 타고난 운명의 어려움을 직업으로 대체하는 것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요, 사주가 일명 깡패 사주라서 경쟁심도 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경찰이나 격투기 등 운동선수를 업으로 삼으면 일상에서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요. 원래 네가 피를 봐야 하는 사주팔자인데 네가 남의 피를 묻히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렸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업상대체입니다.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취미로 삼아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요, 인생의 어려움이 절반 정도는 해소되실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물상대체 그리고 액땜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이 틀어질 것을 대비해서 머리를 깎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하는 것인데요. 또 가구를 교체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도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방생하는 것도 나에게 이업을 가할 살기나 재해 방지를 하는 액땜이 되는데요. 같은 의미에서 미리 헌혈을 하는 것도 큰 사고를 막는 액땜의 한 방법이 됩니다. 우주의 눈을 잠시 속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무턱대고 헌혈을 하신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 사주팔자를 잘 이해하신 후에 나에게 맞는 액땜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핵심만 다시 빨리 정리해 드린다면 신가물이란 쉽게 말해 잘 느끼고 잘 알고 잘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특정 기관이 잘 발달하여 일반인보다는 감각이 예민한데요. 예지몽이나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든가 직감이나 촉이 좋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몸이 자주 아프거나 심한 경우에는 신내림을 받기도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무턱대고 신내림을 받지 마시고 신가물은 무속 문화와 관련된 삶을 살고 계신 분께 자주 나타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조상가물은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는 체질이라는 겁니다. 조상님이 편안하시다면 나의 막힌 운을 뚫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상님이 편치 않다면 사업과 결혼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 천도제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명절에 한 번씩 정성껏 제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밖에 극복할 방법은 긍정적인 의지를 가져라는 겁니다. 뻔한 것이지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업상대체, 타고난 운명의 어려움을 직업으로 대체해라는 겁니다. 물상대체와 액땜이라는 게 있어요. 미리 헌혈, 가구교체, 업장 닦기 등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방생하거나 재해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비싼 국가압을 들여서 구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